임민년에 임민 올해 모자일에 임술시에 태어난 62세 남자. 이 사주는 그림이 그냥 그대로 보이죠? 안 보인다는 사람 있을까? 선생님, 안 보이는 분 있으면은 동네 세 바퀴 돌고 와야 돼. 정신 좀 차리게. 뭐는 사줄까? 땜사주요. 실수로 물 맞는 사주. 예? 땜사주. 땜사주. 아, 이건 확실히 이게 나와버리잖아. 못해, 흔히. 물도 임수가 자의 근을 이루고 엄청 물잖아요. 여기 수로도 있고. 아주 구성이 완벽하게 잘돼 있어. 또이 사이에 또 회수까지 공급돼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은 큰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일단 신약으로는 인중에 무병갑이 없어. 격국으로 치면 편관격 그러죠. 편관격이다. 신약으로 보면 어떻게 돼? 신약, 신약이잖아. 네. 제가 말하는 게 제다신약? 뭐 제다신약, 편관격, 신약사도 그렇게 그러면 용신이 뭐야? 비겁이 용신. 이건 용신, 비겁은 용신이 없다 그랬어. 얘나 근이야, 근. 분일 뿐이고. 이 사주는 시를 굉장히 잘 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니까 말년복이 있어, 없어. 자식복이. 있어요. 이 술토가 이 사주 아주 중요한 핵이라고. 술토. 그래서 술토를 못 쓰게 될때 힘든가? 술토를 못 쓰게 될때 언제? 진술토 진술. 힘이 붕괴될 때. 근데 진이 열일 때 지나가버렸지. 사주가 얼마나 좋아, 이게. 자, 근데 이 사람은 임계가 있어, 일지에. 뭐가 나갔어요? 임수. 그러니까 결혼을 운에 따라서 세 번까지도 강하는 사주야. 할수 있는 사주인데, 배우자 궁세번 발동이 걸렸는데, 여기 가는 나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현재니까 큰돈 돈 한번 버는 거. 벌어보겠다. 큰돈 한번 벌어보. 현재에 있다가. 나는, 나의 꿈은 오로지 큰돈이야. 또, 일치는 뭐라 그랬어? 배우자 궁도 되지만은 내 마음자리도 된다겠죠. 내 마음자리에서 뭘 내놨어? 현재는 내놨자. 이 사람은 본심은 뭐야? 큰돈이야, 큰돈. 오로지 머릿속에 뭐? 돈 생각. 큰돈.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라 큰돈. 큰돈 생각뿐이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 근데, 이 노래, 아직도 한기가 있는데 조상 자리에서 뭘 데리고 있어? 폭우를 쏟아주고 있으니까 조상은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닌 거야. 또 이거는 큰 산에서 호수. 호수가 세개 있어. 경치는 좀 멋있잖아. 인물은 좀 괜찮게 보여. 자, 그다음에 이거 파도치는 모습도 되거든. 파도치고. 파도치고,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지금 같으면 예국묘약이라 그래, 이거. 예국이잖아, 바다 역마. 근데 이제, 이렇게 한미한 집안에서 옛날 시기라, 유학 갔을 리는 좀 없고, 요즘 같으면 유학사주라 그래, 예국묘약. 근데 나 돈은 어디 갔어요? 내, 임수 바다잖아. 바다잖아, 바다 하니까, 이거 바다 역마예요. 바다 역마가 책에 있잖아, 바다 역마. 그러니까 역마성이 굉장하고 예국하고도 인연이 있지 않을까. 예국하고 무역이라든지 수산이라든지 해양수산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인연이 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인은 하나만 써야 되는데 두개 있어, 수로가. 그래서 두 개가 행을 오고 같이 있으면 항상 행이 돼요. 인인 형이란 것은 음욕살이라고 그랬어, 음욕살. 그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이렇게 임수를 내놨는데, 나 음욕살이 어려서부터 좀 여자 좀 밝혔을까? 그 생각도 들어. 그 생각도 좀 들고. 호랑이 두 마리 있으면 무서울 곳이 없다겠죠. 추진력이 강해. 그거 용서의 신이니까 용서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추진력도 좋고.
그러면서도 방생 밑에 뭘 깔아놨어? 항상 여자 하나는 깔아놓고 무정자 어린 여자 무릎에다 앉혀놓고 있는 모습도 되고 그리고 오로지 돈은 술토가 이 사주 핵이니까 돈은 많은 사주. 또 운씨도 계수면은 굉장히 욕심 많다겠죠. 운씨가 계수인 사람들은요, 특히 여자들, 여기는 남자인데 여자들일 때는 남이 하면은 좋은 건 무조건 따라하는 거야. 남한테 지기 싫어게 하죠. 여자들일 때. 묘가 좀 예민하다 그랬죠. 예민해서 살이 잘 안 찐다 그랬죠. 자, 인호술의 묘는 12지 신살. 12지 신살. 이건 계산할 일이 아니야. 도와잖아, 도와. 도와. 운씨가 좋아하면 거울보기 좋아한다겠어요? 거울보기. 인호술의 방합은 인묘로 가지요. 인호술은 삼합이죠. 그래, 방합으로 치면 인 다음에 뭐가 와? 묘, 그게 도와야. 그러면 신자지는? 신 다음에 뭐가 와? 유가 오잖아. 그게 유가 도와. 사유축은? 사 다음에 오가 오니까 오가 도와. 또, 뭐 해묘미나 해 다음에 뭐? 자가 도와. 그러면 애우기 쉽잖아. 그렇게 도와는 그렇게 오면 쉬워. 자. 그러고 이제 자의론을 보자는 얘기야, 자의론. 그리고 일지에서 편제를 내놓은 사주들은 사업가라겠죠. 내 몸속에서 큰 돈은 임수를 다 내놨어. 얼마나 바쁘게 살겠어. 하나만 내놔도 바쁘게 사는데 세 개를 내놨으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겠어. 대중의 돈이라겠죠.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랬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사업가고 일지에서 나갔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글자를 아까 얘기했듯이 인이 있으면은 추진력이 강하고 용서의 신이고 양보의 신이고 술토는 뭐라 그랬어? 불교고 전생업이고 높은 산에 기도터고 사기수 조심하고 또 술토는 금방 얘기했죠. 말년 임대료도 받고 걔가 지키고 있어야 돼. 임대료 내놓으면 통행료를 안 내면 못 지나가겠는 거야 걔가. 딱 문 앞에서 지키고 사서 그래서 돈 받는 사주라 그래. 또 높은 산에 기도터고 이게 술토 갔으면 노안이 빨리 오는데 백내장.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오묘가 있으니까 뭐라겠어. 녹내장. 이 묘는 묘가 와서 오를 끈단 말이야. 묘가 청색이니까 그래서 난 녹내장으로 볼 거야. 색이 청색이잖아. 녹색. 그게 녹내장. 이거는 술을 그냥 금이 그술 중에 신금. 아 그래서 이거 백내장인가. 그렇게 하면 또 이해가 좀 빠르잖아. 이해가 좀 빠르다. 자 지금 대운이 60이니까 무신 대운 났어. 인신충 한 것은 굉장히 바쁘게 산다. 역마지사 충이다. 정신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굉장히 바쁘다. 또 사오미는 뚝을 강화시켜 준다겠죠. 사오미는 좋아. 운도 잘 나가. 이 나쁜 운은 이미 어렸을 때 지나버렸고, 개가 때 25살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잖아. 지금은 아주 잘 나가. 그리고 이 신은 임수의 장생이죠. 임 편제의 장생종으로 돈 본다겠죠. 지금 돈을 잘 보고 있어. 굉장히 바쁘게 살고. 근데 이제 단점은 있죠. 인이 척출하겠죠. 척추를 인신충했으니까 어떻게 돼? 척추가 나갈 우려가 서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또 교통사고도 된다겠어요. 교통사고 조심해라. 허리 디스크 조심해라. 또 무토한테 신은 12운성으로 뭐예요? 12운성. 병이잖아. 병대운에는 몸이 병들어가. 병들어가면 죽어 안 죽어? 응? 병들어가면 병재에서 나타나면 안 죽어. 병은 금방 치료해버려. 근데 병재에 들면은 사람이 다정다감해지는 거야. 내가 병 들어가니까. 그래서 남 도울 일이 있으면 지가 앞장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도 보는 거야. 배운 눈에서 다정다감하고 남 도울 일이 있으면 먼저 돈 내놓고 또 임수의 장생, 편제의 장생 등으로 돈 번다. 그러니까 돈 잘 벌고 바쁘게 살고 인신충에서
정신없이 바빠. 아주 잘 나간 사주. 이런 사주는 좀 복 받은 사주야. 술토가 전생에 업으니까 어때? 베풀기 잘해야 되겠죠. 베풀기 잘해야 되는데 또 베풀기 잘해야 돼. 금을 터생금 보면 금생수 돈을 바로 만들어내잖아. 바로 만들어내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베풀기 잘하면 좋고 또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나왔습니다.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맞습니다. 이분은 현재 그 의류가 아니라 그 그 무역업을 하는 거 맞습니다. 무역업을 하는 게 맞고요. 어렸을 때는 집안이 매우 가난해서 힘들었던 것도 맞습니다. 가난해서 아버지가 거의 가정을 안 돌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을 하고 그렇게 집을 바깥을 떠돌이 생활을 하셔가지고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셔서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코롱 상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40살인가 나와서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 당시에 월급 사장으로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마흔에 남편이 사실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남 좋은 일 시킨 것 같다. 월급쟁이 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게 사는 것만 해외 뭐 유럽이며 일본 왔다 갔다 원단 맞아요. 원단 무역업을 하는데 그렇게 매우 바쁘게 살고 있고요. 51살에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처럼 장생 깔아서 그런지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돈 무지하게 많고 네, 잘 현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베풀기도 잘할까요? 네, 베풀기도 잘하고요. 말년에 임대료 그것도 맞습니다. 뭐 네.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마 임대료 받고 말년에도 잘 살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약간 장생 이 병 대부분에는 좀 베풀고 다정 다감하고 그런다겠죠. 네. 도울 일 있으면 앞장서고. 근데 또 이제 격국으로 보면 아까 편관격이라 그랬죠. 편관격에다가 네. 또 재다 신약으로 볼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 근데 사주가 토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토생금, 금생수. 금은 없죠. 그 다음에 수가 몇 개 있어? 네 개. 수가 네 개. 수생, 목은 두 개. 그리고 목생, 화가 또 없죠. 그러니까 토, 수, 목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뭐만 있어? 재관만 있어. 재관만 있는 사람들 인생 목표가 뚜렷한 거야. 돈 벌어서 명예를 얻겠다는 거야. 관직 사겠다. 돈 벌어서 관직을 사고 있으니까 어때? 돈 벌어서 뭘 얻었다고? 어디 출마 좀 해보겠다고. 뭐 국회의원 자리 하나 얻어볼까? 뭐 비례대표로 오겠지. 돈 갖다 주면 뭐 이런 형상도 된다. 그게 꼭 그런 게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재관이 확실한 사람들 인생 목표가 뚜렷해. 네. 자 질문. 친구가 궁금해하는 것은요. 이 남편의 사업운이 언제까지 괜찮을지 65 대운은 좀 기후 대운 가면. 좀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진짜 지금보다는 이 무신대운에 가장 바쁘고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게 무신대운이에요. 이문서 편제 장생대운이기 때문에. 근데 기후대운이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 기토 가서 이 돈을 가서 흙탕물을 만드기 때문에 좀 방해꾼이 나타나겠죠. 방해꾼 네. 나타나고 유가에서 인유기면 자유기면 요술, 인유기면 인유기면 자유기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 정신적으로 좀 힘드니까 뭐, 돈 많이 벌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가야지 뭐, 기후대운 들어서면서. 근데 운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후대운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네. 그게 나쁘진 않지. 자, 결혼을 몇 살에 했을까? 28살이에요.
그럼 여기서 처가 누구예요? 이민. 이민이 처잖아요. 임수 입장에서는 유가 욕지죠. 처가 네. 좀 금생수를 안 해준다 그랬죠? 우리 오늘 처가 좀 헛짓거리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 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임수가, 처가, 기토 가서 흙탕물이 걸리잖아요. 네. 처가 문제를 좀 일으키지 않을까 싶고, 여기 사주에서 크게 문제될 건 없어. 그래서, 쓰리 기문이 발동 걸리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지. 정신적으로. 처인 문제라는 건 남자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 쓸데없는 일을 벌일 수가 있어. 이유, 임수한테 이유는 금생수가 아니라겠죠. 욕지기 네. 때문에 경험도 없이 쓸데없는 일을 벌린다 그래, 엉뚱한 일을. 엉뚱한 일을 벌려서 기토하고 흙탕물이니까 망신수가 있겠지. 기토가 관이니까 관망신, 남자망신, 뭐 이런 수도는 있겠지. 근데 이 임자, 무자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정신적인 문제는 있잖아. 이분이 발등 걸려버렸잖아. 저기 이분들 저기 부부 사이는 어떠세요? 부부 사이는 좋습니다. 부부 사이는 괜찮았지. 임수국에 근이 여가 있잖아. 자, 그 내 몸에서 빼져서 어디로 내놨어? 부모 자리 내놨잖아. 이분이 저 철을 좀 받드는 형상이야. 네, 맞습니다. 예, 예, 철을 엄청 잘해줍니다. 예, 받들어줘. 내 몸에서 빼서 부모 자리에 올려놨잖아, 철을. 철을 좀 부모처럼 받드는 형상이야. 님, 75 경술대운이 오면요, 술술 형을 한다고. 술술 형 가지고는 저, 땜이 안 무너집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조금, 좀 아니야, 피해는... 형은 절대 안 무너져. 진술충에서만 무너져. 진술충에서만. 그래서 땜사주는, 땜사주가 가장 좋더라고. 가장 좋아, 땜사주가. 진술충만 피우면 전혀 문제가 없어. 땜사주. 목운도 좋아요. 목운, 목, 왜 목운 좋아? 수생목으로 수를 내주고, 화운은 화생토로서 토를, 땜을 강화시켜주고, 금은 물을, 돈을 금생수에 주고, 또, 저도 역시, 땜을 강화해 주고, 예? 근데, 진은 안 좋다고. 진술청은 땜 붕괴. 한 방에 훅 간다. 근데 진이 이미 어린 시절에 가버렸잖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주. 35 병호대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호수를. 85, 그때는 없어. 네? 아니, 85 경호대운. 35 경호대운이요. 아, 병호대운. 네. 병호대운은 좋아, 나빠. 아까 화는 무조건 좋다 했잖아. 땜사주야. 화는 무조건 좋지. 아, 땜사주에는 화가 왜 무조건 좋다 하셨죠? 화생토로 땜을 강화시켜준다. 땜에 이제 구멍 난 거죠. 화생토로 전부 막아줘. 구멍을 떼울러줘. 그래서 화대우는 좋은 거에 땜사운 되잖아. 뚝방 강화 딱 그네 내가 써놨잖아. 그리고 선생님, 땜사주에서요. 네. 그 임목이 있고 없고에도 차이가 있나요? 임목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 얘기를 내가 수십 번 했는데, 저수지에 가보면은 한쪽에 수로가 있어. 팔당댐도 한쪽 수로가 있고, 소양댐도 한쪽에 수로를 내죠. 왜? 댐이 물이 넘치면 댐을 붕괴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수로를 내서 반드시 물을 흘려줘야 돼. 그게 이제 이 인이란 글자가 수로야, 수로. 수로. 물길이라고 했잖아, 수로. 수로를 내줘야 댐이 붕괴될 일이 없는 거야. 제방을 넘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댐사주에서는 수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수로가 두 개가 있어. 물이 넘치겠어? 안 넘치겠어? 넘치질 않는 거야.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넘치지 않아. 수로를 다 통과시켜줍니다. 그리고 무술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다 막을 수 있다 그랬죠. 소양강댐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소양강댐 아무리 비 와도 안 무너져. 선생님, 이 사주를 네. 초반부터 물 막는 사주로 보시나요? 당연하죠.
그럼 연월에 인목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지 인목을 그 직장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물론 그 이게 사... 활동 무대가 직장도 되니까 근데 바로 학교 졸업하고 사업으로 뛰는 사람 별로 없어. 다 직장상 하다가 이제 가잖아. 이분은 언제부터 했다 하겠어요? 40살이요. 아니 아니요. 원래는 병원에 해도 네, 상관은 없어요. 직장 생활을 병호대원부터 해도 아 40살이면 병호대원이네. 예, 병호대원 맞네. 네. 에 그분은 병호대원 할 수밖에. 내 직장이 인화로 가버렸잖아. 불 타고 있잖아. 예. 완전히 불로 타지는 않아. 아 술이 있네. 술이 있으면 완전 불이 탄 거야. 직장이 예. 불 타서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술이 있네. 인화로 하고 오면 인목 완전 불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병호대원에 40대 딱 중반에 오면은 직장 그만두고 사업으로 가겠지. 직장 불타버렸지. 아, 대운에서 합이 오니까 변동수가 있어서요. 네. 또 질문? 그러면 내년에 갑진 세운에는 돈 손실이 좀 있는 거죠? 아, 그렇지. 내년에 항상 근데 세운에서는 큰 타격을 안 만든다 그랬죠? 아, 네. 어쨌든 갑진년이면 진술충을 하니까 타격은 있는데 큰 타격은 안 받아. 큰 타격은 안 받아. 그리고 이 갑진 진술충은 좀 약해요. 왜냐면 자아가 와서 일단 자진 합을 묶고 뒀다가 충을 하기 때문에. 자아가 아. 없을 때하고 자아가 있을 때하고 진술충은 또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래도 타격은 받습니다. 갑진년 재산산 손실을 좀 볼 수 있어요. 재산산. 이분 저기 자녀 중에 아들이나 딸이나 그 자녀가 몇 명이나 되나요? 딸 두 명 있습니다.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래 관성이 없으면은 딸만 있다겠네. 관성이 있는데도 여기는 딸만 있네. 예, 딸만 둘이에요. 원래 선생님 무신대운에는 자녀가 있다면 딸만 있다겠는데 관성이 있어도 딸만 둘이니까 그게 또 잘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자 했잖아. 요즘 안 맞아 그거. 숫자도 안 맞고. 응? 혹시 떨어져 안 살고 같이 사시는가요? 네? 저기 자녀분들하고 떨어져서 안 살고 같이 살고 있나요? 같이 살다가 이제 다 아, 한 명은 취업해서 지금 이제 직장 근처로 오피스텔 나갔고 아, 딸 한 명은 같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녀는 이 사주에서 괜찮았잖아요. 역할이. 수를 역할을 해주니까 자녀는. 물론 이제 인이 있어서 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럼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고 다섯 자녀인 사람 인이 다섯 개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 맞다. 그럼 자녀 수를 딸 키가 크다 적다 그런 거 요즘 전혀 안 맞습니다. 선생님, 무신대운에는 인신충이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아까 얘기했죠. 인신충, 역마지사 충이라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사는데 인이 척추니 커리 디스크 나갈 수도 있고 역마지사 충이니까 교통사고도 조심하고 근데 바쁘게 산 것은 맞다 그 말이에요. 역마지사 충. 네, 바쁘게 산 건 맞아요. 인신충이 빅 게임이라 그랬죠. 빅 이벤트. 그래서 굉장히 바쁜 거예요. 같은 충이라도. 사회충보다 더 바쁜 게 인신충이요. 인신충. 선생님, 대운에서 저기 인이 있고 원국에 신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석하나요? 원국에 대운에서, 인이 있고. 네네, 바꿔서. 대운에서. 네. 아, 똑같아. 육마치사 충이니까. 아, 예. 내가 신이 있고 인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신사회가 역마지살이잖아요. 근데 인신. 아, 제가 그게 있어서요. 근데 걱정이 돼가지고. 인신충이, 충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빅 이벤트라고 했잖아요. 사고 수 있는 거 맞아요. 좀 굉장히 아, 바쁘게 살죠? 네? 굉장히 바쁘게 살아, 지금. 엄청 바쁘게 살아요. 맨날 해외 나가고, 뭐, 유럽 다니고. 일본 바이어 만나러 다니고 무척 바쁩니다. 무슨 사고 있었어요? 무슨 사고? 아,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이게
이쪽 어깨에 철심을 받을 박아야 할 만큼 큰 사고였어요. 언제 났을까요? 그게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민년에. 작년에 이민년에? 네네. 인인 형찰로 봐야 되겠네. 혼자. 그렇게 인이 형이 걸렸으니까 어깨, 아니 어깨보다 척추는 괜찮았을까? 예, 척추는 괜찮았습니다. 선생님, 저 네. 인목을 돈으로 볼 수 없습니까? 천연에 그 직장생활 했으니까 이거 돈으로. 아니지, 인을 돈으로는 안 보지. 인은 내 직장일 뿐이지. 내 활동 무대가 인을 깔고 있잖아. 이게 직장일 뿐이지. 직장을, 직장 생활 해도 임수하고 관련되니까, 수호에 관련되니까, 뭐, 물, 아니면 무역, 해양수산, 그런 데서 직장 생활 좀 했을까요? 네? 어디요? 아, 코롱상사에 있었어요, 코롱상사. 상사? 상사니까 무역업. 좀. 네, 무역업. 그러니까 내가 활동 무대가 임수니까, 무역이라든지 해양수산을, 그렇게 있었네. 코로나 네네, 맞습니다. 있었다고. 그런 건 맞잖아. 그 네. 직장에 있었다, 그 말이야. 그놈에서 수가 돈이란 얘기야, 수가 돈. 근데 이사주는 돈 꿀이 크니까 월급 생활로 만족이 안 해. 만족이 안 되는 거. 언젠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언제 한다. 오대운이 인옥술 화국에 직장에 불이 탔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대운이 와서 사업으로 간다, 그 말이야. 이 사람도 사주대로 살고 있잖아. 딱 사주대로. 저 인옷으로 한국이 됐으면 직장을 그만두고 혹시 저 모든 걸 많이 잃거나 돈을 많이 잃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장 나와서 사업체 같이 탈해서 그때부터 돈 잘 벌었습니다. 인옷으로 화구로 직장만 없어졌을 뿐이지 화는 땜을 막은 땜은 보강시켰다니까. 화대우는 항상 화는 땜을 보강시킨다고 보라고. 근데 문제는 여기 병정화가 없죠. 병정화가 있었더라면 화가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인목이 불이 타니까 간염 정도는 와요. 삼합으로 올 때는 급성으로 옵니다. 근데 병정화가 없기 때문에 병도 없어지려고 봐. 병도. 건강은 뭐, 어떻게, 괜찮은가요? 지금은 특별한 뭐 고혈압 말고는 없는데요. 원래 이 사람이 저혈압이 왔을 거야. 지금 62세인데 55, 무신대운에 와서 혹시 저혈압으로 시작해서 고혈압까지 안 왔을까? 그거는 모르겠고요. 저혈압에서 고혈압 갔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고혈압이라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무신대운이 오면은, 신대운이 오면서 뭐가 강해졌어, 이 사회에서? 수가 강해졌지. 수왕 사주들이 저혈압이 많아요. 수왕 사주들. 그래서 저혈압이 바로 고혈압으로 가지 않았을까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는 어때요? 물 키우는 밑으로 내리잖아요. 화는 올라가잖아요. 수는 내리죠. 근데 사실은 수승화강이라 그래. 물 기운은 위로 올리고 화 기운은 내려야 돼. 머리에 화가 참 어떻게 돼? 머리에 화가 참 성질만 될 거 아니야.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돼. 냉철해야 돼. 그래서 수, 머리에는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냉철하잖아. 냉철은 판단을 하고. 그래서 수가 지혜잖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수가 있어야 돼. 수. 임수는 내수잖아. 내수가 있어. 그래서 머리는 항상 차가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화를 올리고 수를 내리고 있어, 지금. 그렇게 끄떡은 조금만 이래 성질 내잖아. 조금만 이래도 성질 내고 그냥 팔 걷어붙이고 칼 들고 이러잖아. 지금. 화를 올리니까 그래. 화를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험사주들이 저혈압이 많으면서 고혈압으로 가고 인수가 많은 사주들도 혈압이 높아요. 인수가 많은 사주들도 인수가 많은데 인수 딱 고혈압으로 가요. 또 정축일주들이 정축이 그런다 그랬죠?
특강 묘지로 들어가서 절하면 바로 고혈압으로 올라가. 예, 질문하세요. 저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눈만 뜨면 돈 생각한다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눈만 뜨면 돈 생각? 네. 이 사람이 무토인데 뭐에 갇혀 있어? 물에 갇혀 있고 돈에 갇혀 있잖아. 어떻게 보면 돈의 노예처럼 사는 모습일 수도 있어. 우리 전부 돈에 갇혀 있고 머릿속에 뭐 돈 생각뿐이 없잖아. 좌로 돌리나 우로 돌리나. 내 인생 목표를 내 몸에서 빼서 임수를 내놨으니까 내 꿈도 어렸을 때 꿈은 한번 큰 돈 벌어보자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돈 한번 뭐 어느지 벌어보는 게 이 사람은 꿈이야 어렸을 때. 근데 꿈을 달성했어. 꿈은 이루어진다. 이분이 밖으로 바람 피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랬을 걸로 예측하는 사건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친구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주상으로 봤을 때 바람기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자들 돈 있으면 항상 제 문제가 와. 남자는 돈이 많으면 제 문제가 꼭 일어나. 제가 뭐예요? 남자 돈. 그래서 남자 돈 많이 벌 많이. 그래 내가 돈 안 벌다. 근데 여자들은 돈이 없으면 사고쳐. 여자들은 돈이 없으면 사고치고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사고쳐.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히 있어야 돼. 적당히. 남한테 손 안 빌릴 정도만. 쓸데없이 돈 욕심 내면 안 돼. 항상 그래서 뭐라겠어요? 제가 왕은 사람들은 언니 글씨 크다겠잖아. 돈 언제 도둑 맞을까? 그래 제 왕 사주들이 도둑도 잘 맞는 거야. 항상 번뇌의 그릇이 크고 제가 강한 사람들이 또 화병 나기도 한다겠죠? 적당히 있어야 되죠. 너무 돈을 돈돈돈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돈 벌어라. 선생님 개운하고 세운충은 안 보시는 거죠? 개운하고 세운충. 그, 대운하고 그걸 안 본다니까. 대운은 환경이다.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무신년인데, 이제 원국의 인. 여기 이제 술이 없다고 해. 술이 없어. 인만 있어. 근데 세운이 술이야. 무술년아. 또 병원의 대운이라게. 그러면 인호술, 화국이라고. 이렇게 해도 본 사람이 이런 응태리가 어디 갔냐,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있는가? 이렇게 와서 따진 사람도 있어. 얼마나 그 잘못 배운 거냐고. 대운은 환경이야, 환경. 나한테 주어진 환경 언제야? 여름이잖아, 여름. 그리고 대운, 세운 합쳐서 하고 형살 안 걸릴 때 잡아봐. 형살 안 걸릴 때 있어? 그리고 어떻게 또, 어떤 사람도 월까지 따줘요. 월까지 떼면 죽을 때까지 형살이야. 대운, 세운, 월 해봐. 형살 안 걸릴 때 있는 거. 그것도 좋아. 일진까지 본 사람 있어. 그 사람은 신경쇠약에 죽을 것 같아. 대운은 대운, 세운은 세운. 따로 보라고. 네. 정확히 따로 보라고, 정확히. 대운은 나한테 조정 환경으로. 작용은 언제 한다? 세운이 행동대장이다. 세운이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근데 대운하고 관계도 잘 보라. 대운이 좋으면은 세운이 안 좋아도 큰 타격이 없는 거. 근데 또 대운이 안 좋을 때 세운에서 안 좋으면 타격이 크겠죠. 그런 것을 이제 잘 적절하게 융합해서 봐야지. 대운, 세운, 원국 따지지 말으세요. 그렇게 보는 법은 습관을 버리세요. 혹시 나는 어렸을 때 사정도 좀 아실까요? 인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좀 음욕사 발동이니까 여자 공문이 좀 따라다녔을까? 여자 관계는 젊었을 때부터 예. 좀 예, 있었어요. 중학교 때 뭐 첫사랑 얘기도 하고 뭐
네. 또, 뭐, 또 만났던 여자가 있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랬으면 좀 못된 송아지 응징 불났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미 음욕설이 발동해버린 거야. 이 인중에, 이 중학교 딱 그래 맞아. 인중에서 감목이 딱 올라왔잖아. 중학교 때. 음욕설 발동이 걸려버렸어. 인 음욕설이 맞는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친 겁니다. 맞았어요? 네. 자, 또 다른 질문. 질문 없으면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대다신나가 아니고 평강계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사주 풀었으면 하나도 안 맞다. 물 현상이 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